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는 파워업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파워를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와 빌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오늘 다시 베드로를 만납니다. 과연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기쁜 감사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준비 됐나요? 지금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s. He knows my name.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한글로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영어로 함께 읽겠습니다. So Peter was kept in prison, but the church was honestly praying to God for him. Amen.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프리즌에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슬랩스틱 Theater. Peter escapes from prison. This is Peter. Hey-o! Who was one of Jesus' disciples. Yep. Peter told people about Jesus. There was a king named Herod who tried to stop anyone who tried to tell others about Jesus. He arrested Peter and took him to jail to be executed. While Peter was in prison, the people of the church prayed for him. The night before Peter was supposed to go to trial, he was sleeping. Suddenly, an angel of the Lord stood before him. The angel woke Peter up and said, "Quick, get up." The chains fell off Peter's wrists. Whoa! Then the angel told him to get up and get ready to go and to follow him. So Peter left the cell, but all the time he thought was happening wasn't real and that it was just a vision. They passed by the guards, and when they came to the iron gate, it opened for them on its own. Wow! Awesome! They were walking through the street when the angel suddenly left him. Wait, what just happened? Peter finally realized that this was all really happening and that God had sent an angel to save him from what King Herod and the Jewish leaders had planned to do to him. Wow! He went to the home of Mary, where many believers were together praying. When Peter knocked at the door, a servant girl came to answer. Hey, let me in! Peter! When she realized it was Peter, she was so excited that she ran inside to tell people instead of letting Peter in. I'm so honored. It's Peter! The people inside thought the girl was wrong and said, "It must be Peter's angel." But Peter kept knocking.
When the people finally opened the door, they were amazed. Peter told them about what happened and all about how God sent an angel to rescue him from prison.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파워업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파워를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들, 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중 왕 또한 그랬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 왕은 예수님을 전하는 몇몇 사람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해치고자 했어요. 왜? 그 일들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가운데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고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베드로를 잡아간 헤롯 왕은 여러 사람들 앞에 베드로를 내가 잡았습니다. 그를 해합시다 하며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 소식을 베드로는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배경과 그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 이제는 자기가 옥에 갇혔어요. 베드로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내일이면 사람들 앞에 나타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급히 일어나 나가야 하니 너의 겉옷을 입어라, 옷과 모든 것을 챙겨라 해서 베드로는 그 천사를 따라 나갑니다. 옥에 있는 모든 문들을 그냥 통과하며 나아가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처음에 이게 꿈이야? 아니면 진짜 일어나는 일이야? 헷갈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천사는 베드로를 모든 옥에서 감옥에서 빠져나와 시내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이르러 천사는 사라지고 베드로 혼자 남게 됩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아! 이게 바로 천사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 거였구나. 아,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요. 그럼 베드로가 이제 어디로 갈까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문을 두들겨요. 딱딱딱 낙낙낙. 그랬을 때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맞으러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야 베드로 문 좀 열어줄래? 라고 했을 때 그 여자아이는 깜짝 놀라죠. 아 이것은 베드로의 목소리야.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은 그 아이는 너무 놀라 문을 열어주는 대신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너가 미쳤구나. 너가 그의 천사를 본 게 아니니? 라고 하면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계속해서 베드로는 낭낭낭낭낭낭낭 문 좀 열어주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랍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사랑하는 친구들, 베드로를 아무리 찾아도 그때 사람들, 군인들은 베드로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감옥을 지키던 사람들조차도 베드로가 어떻게 그 감옥에서 빠져나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쇠사슬로 손이 묶여 있었고 감옥을 빠져나가려면 여러 문들을 거쳐가야 하는데 그 여러 문들을 열었다라는 증거조차 없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베드로, 성령님의 파워를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베드로였어요. 우리는 왜 베드로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베드로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베드로는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시간 가운데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친구들,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나의 불안함과 두려움,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며 함께 하신 거예요. 감옥에 갇힌 성령님이 함께하는 베드로였지만 어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또한 누가 기도했나요?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성령의 파워를 가진 성령님과 함께하는 또 다른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증인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와 그 교회의 가족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인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지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아픈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픈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뜻과 내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실망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슬픈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당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또 다른 증인들, 교회의 패밀리들이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도에도 파워가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나의 기도에도 파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가족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한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있을 때도 그 사람과 함께하는 성령님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듯이 우리 또한, 나 또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친구들, 베드로는 이렇게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경험을 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더 힘있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안에 있는 어려운 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 가운데 그 시간들을 잘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 가족들과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성령님의 기도와 간구와 또한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 식구들의 그 기도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심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모든 순간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족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더 힘있게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우리가 더 힘있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정들과 교회들이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파워를 가지고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세계 곳곳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령님의 기도하심과 간구하심을 들어주셔서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함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글로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어로 함께 읽겠습니다.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Amen.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사님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솟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든든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암송해 보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파워업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파워 있는 삶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기도하심과 간구하심 또한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일까요? 그 시간들은 우리를 더욱더 힘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경험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간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이죠. 더불어 교회 가족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파워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한 주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 가족 식구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 그 기도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어려운 나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너무 더운 날씨로 인해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너무나도 건조한 날씨로 인해 와일드파이어 산불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산불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마을들과 그리고 시티들이 있어요. 캐나다 전체가 지금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죠.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그 산불들이 잘 꺼질 수 있도록 또한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Sometimes on this journey I get lost in my mistakes. What looks to me like weakness is a canvas for your strength. And my story isn't over, my story's just begun. And failure won't define me, 'cause that's what my father does. Yeah, failure won't define me, 'cause that's what my father does. Father's in the room.